예, 안녕하십니까.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저들 농원 주변에, 예, 민년제 심어놓은 수국. 예, 나무 수국입니다. 이제 색깔이, 예, 잘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꽃이, 지금 이제 꽃잎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제 색깔이 늘었습니다. 붉게 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는 씨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 농장 주변에 이거 가로수처럼 심어놓은 겁니다. 저들이 개인적으로 심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수분 수정이 되면 이렇게 꽃잎이 뒤집어집니다. 이 뒤집어지면서 색깔이 들었고 이제 씨는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조금 나무 상태가 좋아진다거나 나무가 조금 세력이 강해지거나, 예, 이랬을 때에는 이렇게 색깔이 잘 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꽃이 듬성듬성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꽃이 총총 있는 거, 꽃잎이 총총 있는 것도 이렇게 이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씨가 여기 뒤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맹, 예, 씨가 여기 있습니다. 속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예, 물이 들어갑니다. 이제 요 품종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물이 들려고, 예, 바뀌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무 수국이 아닌 아나벨인데 분홍색 꽃이 새로 피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들기 시작하는, 전부 다 잘 보시게 되면 이 꽃이 송이송이마다 한 가지마다 한 개씩 피게 됩니다. 이게 오른쪽의 것은 방금 피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조금 일찍 핀 것은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물들어 있고, 이렇게 이등병 삼각 원추형의 꽃입니다. 전부 가지 끝에는 꽃이 한 개씩 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조금 가벼운 것은 여기 서 있는데, 예, 꽃이 무거운 거, 예, 이것은 꽃이 송이가 많은 것은 꽃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전부 다 고개를 다 숙이고 있습니다. 꽃이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 있는 것도 많은데, 나무가 낮은데 대체로, 다음에는 나무를 이 가지를 한 가지를 만들어서 가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예, 차가 많이 다녀서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것 똑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색깔이 들기 시작하고 조금 빨리 물들기 시작한 것들. 예, 나무수국 중에, 나무수국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예,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줄기를 한 개를 해서 큰, 저 바깥에 있는 뭐 도로변에 심긴 가로수처럼 더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저들 입에서는 제일 큰, 제일 높은 곳에서 큰, 예, 라임라이트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원줄기를 한 개를 해가지고, 예, 만든 나옵니다. 몇 그루는,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오늘은 저들 농원에, 아, 이제 색이 곱게 변하고 있는, 예, 나무 수국 보여드렸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저들 농원에, 예, 수국, 나무 수국 꽃핀 거,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4년 됐습니다. 심은 지 4년. 이제 꽃이 많이 피고, 이제 어떤 것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꽃이 다 피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나무수국입니다. 나무수국, 목수국, 목수국, 나무수국. 가까이 가서, 요거는 조금 높은 곳에서 찍는 것이고, 논두에서 찍는 것이고, 가까이 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예, 수국이 지금 현재 꽃이, 예,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색깔이 지금 이제, 예, 꽃잎이 이 빨간색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제가 수국에 대해서는, 나무 수국에 대해서는 영상을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예, 많이 좀 찾아보시고. 여기 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막 피기 시작하고 있는 거, 색깔이 잘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저 보기 좋죠. 연한 라임색이라 합니다. 라임. 꽃이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거. 먼저 핀 것들이고. 이제 색깔이 붉게 물들고 있는 수국들입니다. 이 머리가 커서 이 꽃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축축 늘어지니까, 예, 늘어지지 않게, 아, 늘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부러지니까, 부러지지 않게 잘 유인을 하셔야 되고, 예, 꽃이 지금 이렇게 크면 이 갈력에 어려우니까 꽃이 좀 작도록 해야 됩니다. 요것은 이제 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부터 해서 만든 것들이고, 예, 나머지들은 아직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일부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꽃이 이제 색깔이, 예, 바깥에 꽃잎이, 예, 물들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은 리틀 라임. 여기 있는 것은 라임 나이터. 예, 라임 나이터. 그리고 지금 제일 꽃이 이제 요 근래 피기 시작해서 제일 상태가 좋은 놈, 여기 킬리만자로. 꽃이 한 송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머리만 합니다. 머리, 사람 머리만 친 것보다도 클 수도 있습니다. 큽니다. 아주
이렇게 연한 녹색으로 배가지고 이제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예, 위에 있는 꽃잎은, 위에 있는 것은 제일 꼭대기니까 한 개고, 밑에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원추형이라 합니다. 예, 꽃 중에서 수국은 이렇게 꽃이 아마 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오래가는 꽃입니다. 그렇게 왜 그래 가는가 하면 이 꽃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꽃을 심기 위해서 꽃에 비닐 물칭을 하고, 꽃 심는 것처럼 이렇게 고를 만들어서 비닐 물칭을 하고 거기다가 이 수국을 심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심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심기만 심어 놓으면 저절로 되는 건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여러 가지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크고 실한 것을 한 가지를 길러 가지고 한 가지 높이가 그래도 상당히 높게 해서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꽃이 피면, 이게 낮은 곳에서 꽃이 피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키보다도 높은 곳에서 나무 굵기도 상당히 굵은 나무가 되고 꽃도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정말로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 수국은,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꽃이, 다른 것은 꽃이 피다가 금방 떨어졌는데 수국은 이 꽃잎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요 밑에는 이제 꽃이 씨가 많이 만들어졌고, 요 위에는 아직도 씨가 막 이제 씨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암술 수술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이 되면 꽃잎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위를 보고 있다가 수정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꽃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여름 꽃이 귀한 한여름철 피가지고 서리 올 때까지 이 꽃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색깔이, 꽃잎의 색깔이 이렇게 조금 붉은색으로 핑크색으로 물드는데, 이것은 원형 수국하고는 틀립니다. 원형 수국은 토양 산도에 따라서 뭐 꽃이 색깔이 변하긴 하는데 이것은 토양 산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 꽃의 모양은 이렇게 원추형이고, 가지가 많게 되면 꽃이 작아지고, 가지 숫자가 적게 되면 큰 송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송이가 만들어지게 되면 좋은데 부러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작게 만드는 것도 기술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국을 훨씬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는데, 어째 생활하다 보니까 수국을 알게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수국이 저들 농장의 대표 작물이 돼 가지고 수국을 가지고 제 평생을 이제는 이걸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서 관상수 보기 좋은 조경수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매력이, 무슨 매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름에 꽃 피는 건 꽃이 오랫동안 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병이 없으니까 농약을 칠 일이 거의 없고 아예, 그리고 이제 나무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심어 놓으면 점점 자라면서 나무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가치 있는 나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매력에 빠져서 지금 현재 저들은 이제 수국을 하나의 선정해서 수국을 완전히 주 작목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농장 주변뿐만 아니고 가정집 주변이라든지 뭐 일반 공터가 있든지 정원이 있든지 아니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땅 주변을 주변의 일부를 주변을 이렇게 심어놓고 풀만 잘 관리하게 되면 보기 좋은 예 수국 울타리도 되기도 합니다. 예, 또 다음에 예, 꽃이 더 이제 지금보다 색깔이 더 많이 들거나 보기 좋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